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기에 삶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 중에서 처음, 첫 번째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처음이라는 순간이 주는 떨림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순간도 처음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지금의 시간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의 순간밖에 없습니다. 처음의 순간이 가지는 떨림과 기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면서도 바뀌게 되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게 하는 양면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처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도 처음이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처음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과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둘째의 출산의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것의 시작과 변화, 그리고 낯선 경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겪지 않았던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처음입니다. 이런 다양한 처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 익숙해진 상태나 환경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의 떨림과 기대는 사라지고 같은 모습과 반복되는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는 익숙한 환경이 우리에게 일상이고 그런 일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느끼게 하지만 또한 지루함을 느끼게도 하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음과 일상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라고 표현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의 순간은 이별과 종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와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지막이기에 계속해 오던 일상적인 행동에 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마지막 순간은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행동의 연속성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은 끝맺음이자 이별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손을 스치고 떠난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순간이나 기회가 없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과 그리고 익숙해진 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오며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가족에게 마지막 순간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자신이 미안했던 것들 그리고 고마웠던 것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고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시간이 삶의 마지막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런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절실히 담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결단과 그의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가 붙잡고 있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을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여호수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의 옆에서 그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가득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세상에 보이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자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뛰어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이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정점을 이루며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석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를 섬기라.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엄청난 진리이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보낸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자라는 과일을 먹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곳이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곳임을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본 후에 정탐꾼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라고 고백하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신뢰했기에 정탐을 마친 후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자신들의 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적인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할 수 있지만 그 두 명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을 의지하는 보호자가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속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고백하는 데 필요한 것은 100%의 믿음,
즉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임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 그 잠깐의 순간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우리의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신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버림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14절 후반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치워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온전한 마음, 온전함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 쏟기도 부족한데 눈앞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부분들을 치워버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던 모습을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치워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렸던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각종 향신료와 애굽인들이 섬기고 절했던 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은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없애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이 필요 없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지속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닮아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과 도전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과 고백이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과 거의 유사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자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며 반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한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은 거의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다양한 족속들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조금 더 주저치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본향 천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도 찬양받기 합당한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 둘씩 제하여 버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